자, 이게 지금 잠깐 삶은 거, 익을 정도, 이거 한 5시간 정도 삶은 거고, 이게 수비다한 겁니다. 자, 텍스처랑 한번 봅시다. 저 오징어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가슴을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진짜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정보예요. 닭가슴 진짜 질기고 맛없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제 그럼 주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수비드의 달인 수달 제이슨 선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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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 제이슨입니다. 제가 닭가슴살을 어떻게 하면 잘 요리할 수 있을지랑 그 다른 닭가슴살 조리법의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세 종류예요. 닭가슴살을 10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오랫동안 끓인 거랑 잠깐 끓여서 빨리 익힌 것,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수비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비드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수비드는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은 그 고기의 단백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익히면은 부드러워지는 단백질이랑 익히면은 질겨지는 단백질. 이 중에서 수비드는 익히면 부드러워지는 단백질은 익히고 익히면 질겨지는 단백질은 익히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세밀한 온도에서 고기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닭가슴살을 보시죠. 지금 이한 덩이는 이두 덩이는 이제 끓는 물에 넣어서 한 덩이는 이제 익으면 꺼낼 거고 다음 한 덩이는 한 제가 5시간 정도 끓여갖고 아예 푹 삶아버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세 덩이는 저희가 먹어야 돼서 좀 양이 많게 수비드를 할 닭가슴살들입니다. 자, 이게 네. 수비드 머신인데요. 예전에는 수비드 머신이 레스토랑에 쓰이는 비싼 기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가정용으로 많이 풀렸어요. 제가 샀을 때 가격이 한 16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수비드 기계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 지정해 놓은 온도에 물 온도를 항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온도로요. 한 1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라고 볼수 있죠. 요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77도 이상의 온도에 닭가슴살을 삶아야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닭가슴살을 삶는 주 목적은 우리 몸의 해로운 세균인 살모넬라균을 죽이기 위한 건데 이 살모넬라균이 77도에서 1초를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살모넬라균을 박멸하려면은 77도에 삶는 것을 권장하지만 제가 그 닭가슴살 익힐 온도는 63.5도씨인데요. 이 63.5도씨라는 낮은 온도라도 충분히 오랜 시간을 삶으면은 살모넬라균이 100% 사멸을 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삶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익히면 질겨지는 단백질이 있지가 않아서 일반 우리가 삶은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러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수비드군요. 네. 그러면은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온도를 세팅해 놨어요. 146도. 이게 목표 온도. 지금 이게 화씨기 때문에 숫자가 높습니다. 섭씨로 치면은 63.5도죠. 그리고 이건 현재 물의 상태예요. 물 온도인데 제가 일부러 좀 뜨거운 물을 사용했죠. 왜냐면은 수비드는 직접 물에 고기가 닿지 않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정석은 진공 포장백을 이용하는 건데 지퍼백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네. 네. 그러면은 각 기계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담그면 돼요. 끝인가요? 예, 이게 끝입니다. 얼마나 둬야 되죠, 보통?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그 닭가슴살의 덩이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원래 네. 기본적으로는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잡는데 이 정도로 고기가 두꺼우면은 4시간에서 솔직히 이제 수비드는 오버쿡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귀찮으시면 그냥 하루 종일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10시간씩 둬도 상관없는 거구나. 너무 오래되면 또 이제 고기가 거의 녹는 수준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길게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살살 녹겠군요. 네. 그런데 네. 오버쿡 오랜 시간 더 삶아도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이거 수비드가 다 되면은 내일은 네. 뭐 하시나요? 내일요? 하체합니다. 아... 자 이제 물이 끓었으니까 닭가슴살 두 덩이를 삶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쓴 수비드 닭가슴살과 이 닭가슴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염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 세 종류의 닭가슴을 이제 비교해 볼게요. 나중에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해서 좀 말이 이상한데 잠깐만 자 다시 컷. 나중에 저희가 세 개를 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도 해보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0분 정도 딱 익을 정도만 했고 이것은 한 5시간 정도 삶은 닭가슴 그리고 이것은 수비드한 닭가슴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한번 우리 꺼내서 비교 분석을 해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잠깐 삶은 거, 익을 정도, 이거 한 5시간 정도 삶은 거고, 이게 수비드한 겁니다. 자, 텍스처랑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닭가슴살은 딱 봐도 굉장히 딱딱하죠? 손으로 눌러도 깨지지조차 않습니다. 그죠? 이런 닭가슴살을 씹어 먹으면 굉장히 질깁니다. 어우, 떨어지지도 않네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닭가슴살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인데요. 씹어도 씹어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딱 봐도 진짜 곰부질 같네요. 두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삶은 닭가슴살인데요. 이게 수비드 닭가슴살보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냥 종이장처럼 부서집니다. 제가 예전에 수비드 머신이 없을 때 이 방법으로 어떻게든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씹으면은 정말 종이 맛이 종이 느낌이 나고 퍼석퍼석하게 부서져갖고 정말 맛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니까 부드럽긴 해요. 그래서 혹시 집에 수비드 머신이 없으신 분들과 그리고 그 닭가슴살 쉐이크를 만드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이렇게 오래 익히시면은 믹서기에 부담이 덜 가게 갈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수비드 닭가슴살입니다.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통통하죠? 아주 잘 찢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삶은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퍼석퍼석하게 부서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촉촉해 보이네요. 네. 자, 이제 손으로 한번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이게 잠깐 삶은 닭가슴살이에요. 제가 누르고 있는데 지금 안 깨지고 있어요. 안 깨집니다. 자, 수비드 닭가슴살입니다. 딱 봐도 탱탱하죠? 네, 바로 이렇게 부서집니다. 녹네 녹아요. 실제로 식감도 수비드 닭가슴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촉촉하다. 통통해. 토실토실.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얘는 아, 그 닭백숨 네. 느낌? 이거는? 닭백숨 이거는 그냥 네. 이거는 고무줄. 네, 먹을 수가 없어요. 타이어. 네, 타이어입니다. 이거는 진짜 통통. 으깨면 눌러서 터트리지. 터지잖아. 터집니다. 이렇게. 뻥뻥하고.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자, 그럼 제가 이제는 직접 시식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찾습니다. 고무 타이어. 고무 타이어. 오케이. 자, 몇 초 걸리나 봅시다. 바로 삼키지 말고 그냥 꾹꾹. 일단 수분이 날아가서 침이 안 나오면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퍽퍽해요. 진짜 삼킬 수가 없어. 잠깐만. 사이 준비한 사이다로 억지로 삼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지금도 삼킬 수가 없어요. 삼켰습니다. 오케이. 어허. 자 이제 중간 오레이킹 그냥 닭가슴살. 이건 백숙 같더라고 이거는. 실제로 백숙 같은 느낌 나요. 맛은 백숙인 것 같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퍼스트 갈 뿐이에요. 그냥 수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니까. 근데 이 닭가슴살도 단백질이 경화됐는지 씹으면 씹을수록 좀 더 질겨지는 맛이 나요. 그니까. 여전히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이다를 사이다 한 번 더. 오케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수비드 닭가슴살.
이거는 덩어리를 크게도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맛있다. 내가 오징어 같더라고. 내가 아까 먹어보니까 진짜 촉촉한 통통한 오징어. 벌써 삼켰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삼킬 정도의 식감이 나옵니다. 토실토실하다니까. 정말이에요. 자, 저도 한번 시식해 볼게요. 자, 먼저 질긴 닭가슴살. 너무 질겨. 사이다. 진짜 맛없어요. 개맛없어요. 자, 오래 익힌 닭가슴살. 백수. 그냥 만져도 백수야. 냄새도 백수야. 건조해. 먹으려 한데 건조해. 사이다. 아, 넘겨도 안 넘어. 자, 수비드. 수비드 닭가슴살. 훨씬 큰 거. 아, 다 먹었어 벌써. 이야, 녹네 녹아. 자, 쨔. 어째 오징어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